자, 네. 회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원래 저 박기영 씨가 또 휴가를 가서 둘이 네. 속닥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 자, 이제 좀 뉴스, 오늘 나 뉴스부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 절벽에다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관심인데요.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최고가,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 더힐 아파트가 전용 243제곱미터라고 하네요. 예. 몇 평인지 좀 감이 잘 안 올 정도로 큰 100평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겠죠. 네. 전용이 네. 뭐 고급주택 아마 이것 때문에 뭐 맞추려고 이 정도 면적을 했겠죠. 77억 5천만 원에 1층이 9월 4일에 거래가 된 게 최근에 실거래가에 등록이 되면서 올해 전국 최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을 경신을 했다. 243제곱미터가 77억 5천만 원. 올해 종전 최고가는 한남더힐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있었는데 240제곱미터 두 건이 73억 원에 거래된 게 있다고. 73억 원? 네. 조사가 됐는데요. 이제 4억 정도 더 높은 77억 5천만 원에 올해 들어서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실거래 기록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남더힐 같은 경우는 뭐 저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최고 실거래가 아파트로 매년 1위로 이름을 내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가 아파트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84억 원. 84억. 네네. 84억이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네네. 어찌됐건 84억에 거래된 게 네. 한남더힐의 최고가 실거래가다. 네. 원래 공동주택 중에서는 뭐 비싼 게 이제 여기 한남더힐이랑 그다음에 그 성수동의 뭐 트리마제, 반포동의 서초동의 트라우마하우스 거기가 뭐 항상 늘 초고가 아파트 하면은 뭐 늘 1순위 꼽히던 지역들이니까 크게 변한 건 없겠네. 근데 저기 그 분양전환되는 그 한남더힐 맞은편에 새로 지어진 나인원 한남 나인원 한남인가 이것도 뭐 꽤 이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아마 나가지 않나 싶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찌됐거나 그 한남더힐은 뭐 위치가 워낙에 일단 좋은데다가 뭐 한강조망권도 있고 뒷부분은 앞쪽은 좀 잘 안 보일 거고 아마 뒤쪽은 한남조망이 좀 있고 그다음 뒤에 이제 남산이 또 잘하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끝내주지. 네. 약간 배산 임수 같은 약간 그런 명당. 물론 저 1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출 한 푼도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로 팔리는 것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정말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건 상관없이 내 돈이 뭐 워낙 많으니까 사고 싶은 거 비싸게 산다 이런 거래로 봐야 되느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만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올해 10월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10월에 올라온 아파트 실거래가를 서울 거래를 분석을 해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10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2건입니다. 근데 42건. 여기에서 예, 소형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 빼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23건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절반이 신고가로 거래가 됐다. 이 거래들은 대부분은 서울 약간은 중저가 아파트들에 모여있는 지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들이고요. 최근 아시다시피 고가 아파트보다는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 우리도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한번 네. 했었지 분석을 해줬었죠. 네 맞습니다.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가리지 않고 특히나 이 실거래가 등록된 아파트들의 절반이 신고가라는 것은 뭐 사실상 이게 절대 하락세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정부가 임대주택제도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변경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등록 말소되는 임대주택들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4년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 장기 임대를 폐지를 하는 것인데 맞아. 네. 8년 장기 임대를 좀 폐지를 하는 거죠. 네네. 이 폐지된 유형에서는 신규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등록돼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등록 말소되는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예상 말소되는 아파트 주택 건수가 나왔는데, 올해만 수도권에서만 27만 가구가 등록 임대주택에서 말소가 된다. 말소되는 주택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주택들을 그동안 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겠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올해만 27만 가구 수도권에서 풀리듯 이 아파트들이 과연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냐, 만약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양이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부터 말소되는 주택이 나오는 것이고, 올해 27만 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34만 가구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 2022년에는 44만 가구가 말소가 됩니다. 2023년에는 51만 가구. 만약에 이 매물 출하로 이어진다면 누적 기준이네요. 누적 기준에 한 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올해 27만, 내년은 누적으로 네. 34만, 네. 2022년 44, 51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많아서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물론 뭐 임대 등록 임대 혜택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 뭐 계속 임대차를 임대차 매물로 뭐 시장에서 계속 네네. 뭐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매각을 해서 시장의 매매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있을 네네. 텐데, 다주택자들은 이제부터 이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좀 개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도 물론 머리를 한번 굴려봐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 내년까지, 내년이 지나면 또 한 차례 더 상승이 되는 상황이 4월 말 이후에 이제 다시 중과세가 또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 임대주택으로 내놓은 주택들인데 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따라서 이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한번 놓게 되면은 한번 또 2년 무조건 계약갱신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겠느냐.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이 27만 네. 이게 다 아파트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네네. 4년 단기 임대 이제 이런 것들 같은 네네.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그래서 과연 이 등록 말소 주택들이 우리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여튼 네. 지금으로 보선 약간 의문부호네. 네. 근데 뭐 또 27만 가구라고 하면은 이 정부가 8.4 대책에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물량의 두 배 정도 되는 적지도 않은 규모.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봅시다. 뭐 근데 네. 어차피 뭐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에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서. 네. 뭐 그리고 뭐 가격 자체가 워낙 뭐 크지 않으니까 사실. 세금 다주택이라도 세금 부담이 이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서 아마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네. 이건 어떻게 될건 어떻게 될지 변수 인간 사실인데 어느 정도일지, 이게 뭐 태풍급인지 아니면 그냥 뭐 차창속 태풍인지 정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 오케이. 하남, 과천, 남양주 이 도시들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뭐 네. 동쪽이고, 동쪽. 네. 하남과 천은 남쪽 뭐. 네. 이런 시들의 최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데요. 먼저 인구부터 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하남시 인구가 9월에 28만 7,400명. 올해 2월에 27만 5,000명대였다고 하는데 7개월 만에 1만 명이 넘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거죠. 굉장히 좀 눈에 띄네. 네. 매달 1,000명씩 인구가 늘어난 건데. 9월 한 달 동안에 2,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6.6% 늘어난 인구. 뭐 당연히 하남시 역대 최다 인구 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까지 과천 인구가
5만 7천 명 정도였는데 5월에 6만 명을 돌파하고 9월에는 6만 2천 명에 육박했다. 과천 얘기 나오니까 왜 인구가 늘었는지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건데 뭐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도 멈추지 않고 올해 인구가 계속 늘어서 9월에 71만 명을 넘었다. 와, 남양주 인구가 71만 명이요? 이 공통점이 이제 동남쪽에 있는 신도시 사전 청약,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들이 들어서는 곳들이고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곳들이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청약을 받고 싶은 이런 분들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 도시들로 계속 이사를 하시면서 이 지역들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겠느냐? 네. 이게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 청약권이 돌아가는 거지? 이게? 네, 맞습니다. 하남은 뭐 교산지구, 과천은 과천지구,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이런 데들을 지금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이 거주 여건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때까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을 거주 의무 기간을 사전 청약까지는 꼭 채우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네, 네, 맞아요. 본 청약 네, 때까지만 유지하면 된대요. 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 일정이 뭐 생각보다 빨라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사하는 게 좀 보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이주를 해오니까 전세도 이 지역들은 그렇겠는데 전세값이 좀 들썩거리겠네. 밖에 없다. 과천 같은 경우 워낙 저 전세가 많이 오르다가 뭐 올해 상반기쯤에는 또 그렇죠 좀 다시 조춤했었죠. 네, 조춤했었거든요. 네, 그 우리가 우리도 기사를 쓰고 그랬었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 3개월 전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오르기 시작해서 7월에 0.42%, 8월에는 0.74. 그리고 9월에는 1.34%가 올라버렸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남양주는 9월 한 달간 1.2%, 하남은 1.96%. 하남이 확실히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러네. 하남 쪽이 상당히 많네. 네. 근데 또 이게 사전 청약하는 3기 신도시라고 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 세 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곳이 가장 뭐 인기 지역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냥 뭐 네. 인구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찌 됐거나 뭐 가장 좀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지인들이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하는 거 아니겠어? 대부분은 뭐 서울 쪽에 아마도 뭐 그 외지 어디서부터 전출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많지 않을까.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은 드네. 아무래도 서울로부터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차례 얘기가 됐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네. 보면 요즘 들어서 상당히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 네. 뭐 여튼 뭐 계속 한번 오늘도 주의 깊게 봅시다. 자, 오케이. 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오늘 뭐 좀 집중 분석 좀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저 이번 집중 분석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셋집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에서 재계약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 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이게 들어왔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뭐 아마. 네. 근데 뭐 이분께서 사시는 집이 어딘지는 뭐 대부분 웬만하면 아실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 3차라는 네, 2018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고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원래는 전셋집에 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계약갱신청구권 늘 행사를 결국은 행사를 못하게 됐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할 테니까 실거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 뭐 전셋집을 구하셔야 되는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6억 3천만 원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6억 3천? 네, 살고 계시는 네네 84제곱미터고요.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 요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려서 실거래가를 보면은 이 아파트에 전세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 8억 1천. 네. 그리고 전세 매물 나와 있는 가격은 더 높아서 8억 3천만 원부터 최고 9억 원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의원이 윤희숙 의원. 네.
네, 그래서 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홍 부총리는 아니요 못 구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다. 그 윤 의원에 따르면 염리동에 아파트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은 1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 올랐다. 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홍남기 부총리가 전셋집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이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에서 굉장히 약간 좀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어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마포구 집주인 여러분 홍남기 부총리 부부 얼굴 잘 봐주시고 전세 계약하러 오면 좀 잘 해주십시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글에 달린 최고 추천 댓글은 나 같으면 전세 안 준다. 네, 이런 말이. 저 같으면 저 사람한테 절대로 전세도 주지 않고 팔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홍남기 부총리가 어찌됐건 그래서 나도 그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이제 전세를 스스로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보니 이게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난리 났구나. 이거를 아마 이제 깨닫고 뭐 대책을 좀 뭐 마련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닌가 봐요.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추가 전세 대책을 뭐 마련을 할 것이라든지 관측이 그래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네. 전세 대책이 근데 뭐가 나올 만한 게 있으려나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 홍남기 총리, 부총리는 이제 어찌됐건 뭔가 좀 대책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 네. 말은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네. 이게 뭐 무슨 뾰족한 무슨 대책이 좀 있으려나? 전세를 그렇다고 매물이 막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세를 기준으로 이 추가 대책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사실 이렇게 마땅한 방법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추가로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이 전월세 전환율을 확 높여버려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식의 방법이 하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전환율이 낮으면 돌려본들 뭐 별반 뭐 이익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네. 아니면 이제 전세를 못 구하고 월세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대책이 또 외로 나올 수도 있겠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네. 어떤 지원책.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걸 그렇지, 좀 세액 공제가 있지.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월세 내는 분들의 소득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대략 1년 중 1개월치 월세 정도는 세액 공제로 돌려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뭐 연간 소득 조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까다로워서 아무나 다 이거 되지는 않을 텐데. 네, 소득 조건이 대상도 확대하고 뭐 금액이나 세액 공제 그 자체, 그러니까 공제 대상액 자체 좀 늘려주고 하는 뭐 그런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겠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전세 세입자들을 도와주겠다면서 내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어떻게 이게 거꾸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 정부가 내놓은 이 꾀의 이 홍남기 부총리가 스스로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아주 희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껴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당장에 뭐 전세 물량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겠어, 그지? 전월세 물량을 늘린다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뭐 등록 임대주택제도 자체도 아예 지금 세입자 아주 임대주택 등록도 못하게 했으니까 네. 임대사업이라도 했어요. 어떻게 민간에서 뭐 임대 물량을 좀 늘리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네. 홍남기 부총리도 전셋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여간 우리도 이것도 국가에 큰일 하시는 분인데 네. 전셋집 때문에 월세 사실일 수도 있겠네 자칫하면. 뭐 요즘은 뭐 월세가 대세니까 또 그때도 우리도 여러 차례 분석했지만 결국 전세 월세 전환 시대가 온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뭐 현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어쩌겠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